기준이 이별 공방이 있어서 내가 남자랑 한 남자랑 오래 못 살아요. 아, 그리고 어, 일부 종사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남자 복이 없는지 내가 남자 만나는 남자마다 이상한 남자를 만난대. 한량을 만나고 엄마가 첫 번째 아저씨도 한량에 보면 내가 벌어오는 돈보다 내가 쓰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버티다 버티다 못 버텨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그죠? 아, 예, 어떻게 이혼하셨죠? 어떻게? 네네. 근데 재혼하셨어요? 혼자 있는 걸로는 안 보여. 아, 제가 전 남편이 노름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어서 아들하고 제가 지금 나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이거 동거 그러니까 신랑도 처음에는 아들 데리고? 네, 아들 데리고 같이 이제 같이 사는데 우리 아들을 되게 잘해주고 옆에서 막 보듬어주고 아 제가 앞으로 우리 아들 키우면서 잘하겠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거리를 뒀었는데 네.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마음이 가서 이제 같이 동거를 하게 됐어요. 동거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했거든요. 애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잘 만났다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많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노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같은 거 현질도 하고 뭐 게임? 게임 네네 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아들 학원비를 또 건드려가지고 아들이 학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그걸 또 아들이 알게 됐어요. 이 남자도 네. 한량이에요. 노름쟁이고. 아 노름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사람 한량이고 이 사람 돈 버는 거 없어요, 엄마. 근데 잘 갖다 줬어요. 돈도 잘 갖다 주고 정말 잘하고 제가 뭐 필요한 거 다 해줬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잠시 잠깐은 잘할 수 있어 누구라도.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 현재 노름 안 해요? 노름 하잖아. 노름 집에 돈 갖다 준 거 있어요? 없잖아. 근데 예전엔 안 했어요. 예전엔 안 하고 정말 잘했거든요. 저한테도 잘하고 애한테도. 이제 또 편들어 이제. 네, 애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들 저기 학원비까지 손을 댔다며. 그니까요. 학원비를 손을 댔어요. 이 사람도 엄마 저거 못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집에 돈 갖다 주고 이거 못해요. 이 사람도 한량에 처음엔 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잠깐이야. 누구나 한다고. 꼬시기 위해서 뭘 못해. 그지 않아? 근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근데 잘했다며.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잘 보살펴주고 하려는데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더니 엄마 안 살면 안 되겠냐고 다 헤어지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들도 같이 살고 싶고 지금 남편도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헤어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헤어지고 싶진 않아서 제가 그래서 고민이거든요 지금. 근데 아들이 헤어지라 그래서 그럼 엄마가 아들을 어디 맡기고 갈 거야?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이 남자랑 세 명이 살겠다는 거야? 아니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세 명이 살고 싶었는데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이제 지금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싫어하니까 그 친정에 한 1년 정도는 맡기고 둘이서 한번 살아보면 예전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요. 근데 잘하거든요. 너무 잘하고. 그래서 지금 남자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겠다고? 아 버리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1년 동안 버리는 거지 그게 왜 버리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새로운 모습으로 또 저랑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 엄마가 지금 자식을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는 건 아니에요. 버리는 건 아니고요. 아니 친정에 맡기면 그거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보러 가고 할 거예요. 아 보러 가고 어쨌든 내 품에서 같이 살다가 그럼 내가 엄마가 남자를 선택해서 나를 버렸다는 생각 자식이 안 할까? 남자에 미쳤어?
아니, 근데 저는 같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노력이고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아들내미 입장에서 엄마 생각해봤어? 아들은 할머니가 좀 잘 보살펴줄 수 있을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봤냐고. 할매가 보살펴주고 이런 걸 떠나갖고 아들 마음은 그럼 엄마가 그거 갖다 맡기면 그게 맡기는 거야? 버리는 거지? 할머니 집에? 근데 아들이 지금 남편을 너무 싫어하고 하니까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들이야 그 남자야? 다 같이. 다 같이 아들이 안 산다 하잖아. 아 근데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남자 안 변한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노름하고. 한번 노름꾼은 영원한 노름꾼이라고. 어떻게 남자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노? 나 버리는 건 아니에요. 버리는 거지 엄마 생각을 해봐라. 그게 왜 안 버리는 거고.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엄마네 엄마가 그랬으면 엄마 버린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친정 엄마도 1년 정도는 괜찮을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왜 어른들 생각에서만 보냐고. 아들한테 얘기해봤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아들도 엄마가 좋으면 버리래요. 그렇게 버리는 건 아니고 한번 아빠랑 같이 한번 살아보면서 아빠가 변할 수 있으면. 남자가 그래 좋아요. 잘해주니까요. 그 자식은 안 보고 싶겠어요? 내가 어쩌다 한번 보러 간다 하면서 자식은 안 보고 싶겠냐고. 그 남자 매일 보면서 자식은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겠죠.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만 제가 옆에서 잘하고 마음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안 바뀐다고. 안 바뀌면 왜 할 긴데. 바뀔 것 같긴 한데. 딴 얘기해. 엄마 딴 거 궁금한 거 뭐 있어요? 저는 바뀌지 않을까요? 남자요 환장했나? 엄마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났다고 지금. 바뀔 것 같긴 한데 다른 데 가니까. 그럼 마루 전보로 오는 그 남자 바뀔 것 같으면 그거 살지 고마. 무당 집에 와갖고 무당이 안 바뀐다 하는데도 뭐 계속 바뀐다 하면 그거 살지 뭐로 물어보러 댕기노?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잘 답 밝히 줬잖아. 자식하고 살으라고. 그럼 근데 엄마는 지금 자식을 버리고 남자를 선택한다며. 그러면 안 되긴 안 되나요? 1년 뒤에 봐봐라. 바뀌나 안 바뀌나. 그러면 자식도 엄마는 자식한테도 상처를 줬을 거고 엄마 스스로도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거고. 근데 정말 잘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자꾸 미련이 되는 거예요. 미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잡기 전에 엄청 공들이죠. 네. 그죠? 네네. 근데 물고기 잡아놓고 어항에 딱 갖다 놓으면 얼만큼 들다 봐요. 그냥 밥만 주고 말죠. 근데 심성이 되게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엄마 노름꾼이라고 다 심성이 나쁘지 않아. 아... 바뀔 사람이었으면 진작 바뀌었겠지. 아들이 있어서 못 바뀌었다고 못 바뀌었겠어? 아들이 없으면 바뀌고? 근데 아들도 처음에 정말 잘해주고 자기가 아들을 정말 친아들처럼 키운다고 그러니까 해서. 마음이 변했잖아. 그럼 1년 뒤에 그 남자가 아들 없이 살자 그럼 엄마는 아들 없이 살 거야? 그 남자랑?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겠네. 바뀌지 않을까요? 엄마 생각이라고. 아... 엄마가 자식을 낳았잖아. 네네. 자식이 큰 것도 아니고 아직 어려. 근데 남자 때문에 그 자식을 꼭 그래 버리고 살아야 되겠나? 남자에 환장했나? 아 왜냐면 또 저도 마음을 들 곳이 있을 거 필요해서 이거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안 바뀐다고. 이 사람 잠시 잠깐 그랬던 거라고. 엄마한테 잘했던 거라고. 원래 한량이라고. 아들이 없으면 저한테 또 처음처럼 그렇게 잘해주지 않을까. 한량이라고. 노름쟁이라고. 안 바뀐다고. 그리고 엄마는 새끼 버린 사람이 되겠지. 그래도 저는 그냥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해요 엄마.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와 뭐 이런 아줌마가 다 했노.